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그 말을 조건적으로 들으면,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회개 안 하면 국물도 없다. 네. 이런 말로 들으면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이 이제 첫째 알아야 되실 것은, 회개라는 말하고, 사과한다는 것하고는 달라요. 또는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상에서는 나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그래요. 고백 또는 자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범인들이 경찰에 잡혀가서 뭐를 써요? 자백서를 씁니다. 경찰들이 신문을 하면 요리조리 피하다가 나중에 막다른 골목에 탁 이제 들어가면 결국은 자백하게 돼.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한 어떤 잘못된 행동을 자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라는 건 뭐냐? 회개라는 건 뭐냐면은 그 이제 자백, 고백 이런 말은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알겠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자백 또는 고백과 회개라는 말을 혼동하고 있어요. 회개도 뭐 자백, 이제 이렇게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회개를 알지 못하는 큰 문제예요. 자, 먼저 이 회개라는 말은 사실 자백은 자기가 한 어떤 나쁜 짓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고 회개는 회자가 뭐예요? 회.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자백하는 사람이 꼭 돌이킨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숨기려고 애를 쓰다가 취조 형사의 그 집요한,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질문하고 따지고 하다가 이제 도망갈 길이 없어서 할수 없이 우리는 그거를 아마 우리 말로 쉬운 말로 하면 불었다. 회개는 불었다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완전히 돌 방향이 변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누가 내 욕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밉다. 그래가지고 아주 아주 나쁜 문자 폭탄을 날렸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그냥 사과하고 끝나는 게 좋겠다. 에이, 사과도 하기 싫지만은 그뭐 재판 과정을 또 거치기가 귀찮아서 에이, 그래, 잘못했다. 이런 건 회개라고 그러지 않아. 아시겠죠? 이런 거는
사과 또는 자백, 예. 그런 거에는 아무런 나의 근본적 생각의 변화가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회개란 건 뭐냐? 아, 생각하는 방향이 바뀌어버렸어. 내가 그만한 일 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험담했다고 해서, 그렇게 내가 심한 반응을 한 것이, 그게 다 나의 생각 자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반응을 했겠어? 조건적이야. 아하. 그래서, 누가 나를 그 정도로 험담을 했다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나쁜 반응을 했단 말이야. 내가 막 심한 욕을 하고, 그 사람의 과거를 막 들춰가지고 그래서 명예훼손을 하고. 그게 정당하다고? 왜? 자기가 나한테 해를 끼쳤으니까. 그러니 너도 당해봐라. 이게 이제 조건적 생각 아니에요. 아,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이 조건적 생각의 지배를 받고 살았구나. 아, 그렇게 산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내가 어떤 경우에만 내가 사과를 한다면 나의 조건적 사고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 않았다면 앞으로도 계속 꼭 같이 살 텐데 이번 것만은 문제가 커지고 고발 고소가 되고 했으니까 막 사과하고 끝내자.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암에 걸렸어. 뉴스타트에 왔어. 내 유전자가 꺼져서 내가 병에 걸렸구나. 왜 꺼졌냐? 기가 막혀서. 왜 막혔냐? 내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래서 그랬구나. 아, 그러면, 내가 항암 치료를 받았다, 수술을 받아서, 뭐,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해도, 그 원인 자체가, 그 조건적 생각, 그 원인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나는 결국 재발하겠구나. 그러므로 내가 완전히 내 생각의 방향을 어떻게 회귀, 예, 그렇죠? 회개라는 말은 회는 돌이킨다, 개는 뭐예요? 새로워진다거든. 이때까지 전혀 안 했던 방향으로 방향 전환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조건적으로 살아가던 나. 근데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결국 나는 내 명대로 살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어. 그래서 다 좋아지게 돼 있는데 이왕이면 뭐 행복하게 살자. 이게 회개야.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번에 잘 알게 됐다. 바로 알게 됐다. 그 말은 그 말 자체가 내가 내 사고방식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회개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는 나는 내 딴에는
부산으로 가는 줄 알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아, 그게 아니야. 내가 광주로 가야 돼. 그래서 다시 호남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것을 회계라고 그런다. 자,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읽으면, 천국이 네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kingdom, 천국이죠. 천국이, kingdom is at hand. 이렇게 돼요. 손이죠, 손. 천국이 너 손에 있다. 자,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어떻게 내 손에 있어요? 천국이 어떻게, 그래서 내 손에 있다는 말이 이제 아주 가까이, 너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그래서 이 번역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데, 가깝다면 뭐 서울 정도 있을 수도 있고 부산 정도 있을 수도 있고 내 손에 있을 수도 있고. 천국은 너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리셔서 너는 구원이 뭐예요? 천가에 달렸다, 이 말이야. 뭐만 하면 돼? 이 온 내 손에 놓여진 이 천국을 어떻게 해? 아! 하면 되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손에 놓여져 있는데도 아! 이러고 내 걸로 해요, 안 해요? 안 해. 왜 안 해? 조건적인 줄 아는 거야. 응. 내가 뭐 앞으로 더 착한 일을 하고, 그래야만 천국이, 이 천국이 내게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명령으로, 그 율법들을 내가 앞으로 살면서 더 착실히 지켜갈 때, 하나님이 그래야 천국은 드디어 네 거야. 그런 조건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갖다 놔도, 손위에 천국을 갖다 놔도 이거를 쥐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쥔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구나. 믿습니다. 이거지. 예. 자, 그래서 이거를 믿으면 그 천국을 잡으면, 그 천국이 여기에 왔다, 네 손에 있다, 이 말은 천국은, 이 천국 여기 kingdom of heaven, 그렇죠? 천국이라는 것은 뭐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죠. 그 나라는 무슨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해주시고,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시게 해주시고, 그 말을 또 뉴스타트적으로 더 깊이 번역하면, 나의 조건적이던 마음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게 해주시며,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나는 모든, 앞으로 모든 생각을 무조건적 사랑을 기초로 해서 이때까지 내가 내렸던 그런 결론보다 전혀 뭐예요? 다른 반대 방향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에 걸렸다는 사실도 조건적으로 설명을 하면 재수 없어도 더럽게 없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남들은 암에 안 걸렸는데 어떻게 내만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검사하고 재수 없어도 더럽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조건적 세상에 공통된 생각이야. 그러나 여기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생명이 들어와야 유전자가 회복이 된다. 그 생명의 본질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붙잡아야지. 라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나는 이제는 조건적인 사고방식에 휘둘려가지고, 무슨 일만 생겼다고 하면 재수가 없다느니 나는 팔자도 싸납다든지, 이런 비관적인 부정적인 시각을 이제 뭐예요? 가지지 않고, 무엇을 봐도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보겠다? 긍정적으로 보겠다.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렸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평생 내내 조건적으로 살아가다가, 내내 불행할 뻔 했네. 그러고 보니, 암이,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선물이네. 자, 행복하자. 아까,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보니, 안 행복할 것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게 이제 회개야, 회개. 그래서 그 회개를, 이제 성경의 원어는 뭐라 그러냐면,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메타는, 이 노이아부터 먼저 하죠. 노이아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깨달았어.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구나?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이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이미 나에게도 주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새로운 출발을 할 힘이 나야 안 나요?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돼서, 결론이, 내가 암이 안 낫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영생이고 천국이 뻔해. 그래서 제가 요즘 가끔 하는 말 있잖아요. 죽어봐야 천국이야.
좀 너무 가벼워서 그렇지만은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죽는다는 게 그 뭐 재수 없다 뭐 이런 걸 일 필요가 없고 죽어봐야 뭐요? 천국이야. 그것만은 확실해야 돼. 아시겠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아 나는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불행을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죠. 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기구나. 그 깨달음. 깨달음. 네. 깨달음. 깨달음을 우리가 이 깨달았을 때 사람들이 저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하 그래요. 아하. 아하. 이 아하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아하, 이 깨달음이 오면 깨달음, 이 아하. 메타는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With 함께 또는 after. 그래서 항상 요 깨달음이 먼저 딱 오면서 그와 거의 동시에 또는 조금 후에, 약간 형광등인 사람들은 약간 후에, 그러니까 뭐냐. 이게 전체가 회개거든요. 회개는 아하 깨달음과 함께 오는 거. 깨달음이 오면 뒤따라오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야, 나는 그러니까 죽어봐도 천국에 가게 되어 되기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해 뭐예요? 이미 해 두셨구나. 야, 그렇다면 내 인생이 달라져 안 달라져요? 이때까지 막 천국이라도 가야지,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지 하던 생활이 어떻게 확 변하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힘을 내서 뭐예요? 이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행복하게 살도록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변화되고 발전하게 돼 있어. 변해야지. 안 변하면 큰일이야. 안 변하면 천국 못 간대. 그러면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조건적인 생각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켜. 그렇죠. 왜? 거기에는 두려움, 걱정, 근심, 그렇죠. 분노, 증오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방금 얘기한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게? 그러면 박사님, 뭐 죽어봐야 천국이라면, 그럼 뭐, 맨날 술 먹고 뭐 잘 뭐 또 술 먹고 도박하고 뭐 이러다가 죽어도 천국인가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뭐를 못해서 그래요. 아하를 못한 거예요. 아하. 이 사람들은 아하는 필요 없고 천국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그것만 따지면 아주 고약하게 되고.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은 감동이 없어요. 없고. 그럼 뭐, 마음대로 뭐 술 먹고 뭐 그러고 뭐 또 맨날 그렇게 살아도 뭐 천국 가겠네? 그 사람들은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데? 아하가 중요한데.
아하가 없이, 즉 아하가 없다는 말은 뭐가 뭐를 못 받았던 말이에요? 성령을 못 받았다. 이 성령과 함께 아하, 내가 아무리 그동안에 교회를 등한시했고 하나님을 욕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그 위대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하는 직업, 의사란 직업, 약 주고 뭐 치료한 직업도 변해버렸잖아요. 변해버렸잖아. 그렇죠. 와, 왜? 진짜 의사를 발견했구나. 진짜 의사는 내가 의사지만 의사가 아니라는 아하. 하나님만이 의사라는 그런 새로운 아하. 그렇죠? 그게 필요해. 아, 그렇지. 인간이 해주는 모든 치료는 파괴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암이 뭐 줄어든 것 같지만은 그것은 내 면역력을 잡아먹으면서 암을 줄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가 아하, 그럼 내가 배웠던 의학은 환자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은 의과대학 졸업한 사람은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뭐밖에 할 수 없다? 치유는 할 수 없고 뭐밖에 할 수 없다? 치료밖에 안 된다. 그것을 우리는 증세치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내 속으로 들어오니까 생각이 확 바뀌면서 아하, 내가 의사 해봐야 치유하는 의사는 안 되겠구나. 그럴 바에는 뭐예요? 내가 사는 동안 진짜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그 진짜 의사를 환자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자. 이렇게 된 거지. 그것이 뭐예요? 회개. 완전히 돌았다. 이 말입니다. 그 회개라는 말은 나쁜 말로 하면 돌았다는 말입니다. 돌아버렸어. 인생의 그 목적이 확 달라져 버렸어. 내가 왜 사느냐? 달라져 버렸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이게 저 구식 번역인데, 좋으면, 눈이 아주 좋은 눈이라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자, 눈이 등불이다. 등불은 무엇을 내는 거예요? 빛을 밝히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 자, 내 눈을 조심해라. 내 눈이 좋은 눈이면, 자, 여기 보면, 내 눈이 좋으면, 여기 영어 성경으로 잠깐 봅시다. Your eye is, 뭐예요? Good. If, 만약에 너의 눈이 뭐 하면? Good. Good. 좋으면, 너의 whole body, 몸 전체가
will be full of light. 내 몸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네. 뭐가 좋으면? 눈이 좋으면. 그 다음에, 그 눈이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네. 눈이 좋다는 말. 근데 눈이 나쁘면 온몸이 뭐예요? 어두울 것이다. 참, 우리, 내가 암 환자라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 그 참 좋은 현상이에요. 네. 맨날, 이런 것보다 훨씬 낫죠. 네. 그것도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자. 잊어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지만은, 잊어버리자, 잊어버리고 싶다라고 해서 그게 돼요?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그 내가 할 수 없는 게 돼. 그건 누가 해주게? 그게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이제 그런 부정적인 현실, 아, 두려움의 현실, 이거를 어떻게 그 악령이 그 암을 이용해서 두렵게 만든다니까 이런 거를 하나님의 영이 보호를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 아시겠죠? 그런 성령입니다. 자, 여기서 눈이 좋으면 눈이 나쁘면 자, 그리고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몸이 밝다는 말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배운 대로 하면 답이 나와요. 온 몸이 알파파가 될 것이요. 이 말이요. 온 몸이 생기로 가득할 것이요. 생기가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오면, 진선미가 들어오면,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의 뇌파는 무슨 파가 돼? 알파파가 되고, 이 알파파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온 몸의 세포들의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좋으면, 네,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나쁜 눈이면 온 몸은 베타파로 가득 찰 것이다. 그 눈이 좋다는 말과 나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어떤 눈이 좋은 눈일까? 어떤 눈이 나쁜 눈일까? 자, 좋은 눈, 나쁜 눈. 자, 이 여자는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거식증. 이게 환자예요.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안 먹었어. 왜 안 먹었어?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면 이렇게 살쪄 보인다. 그러니까 먹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많아요, 요즘. 꽤 많아요, 젊은 여성들 중에. 실제로는 저렇게 빼빼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말란 거는 안 보이고, 뭐예요? 뚱뚱한 거는 자기를 뚱뚱하고. 왜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뭔가가 들어와서 내 뇌파를 바꿔주면 돼.
이 여자가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의 그림을 저렇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여자는 저게 자기 맞다는 거예요. 자, 여자, 이 여자의 뇌파를 바꾸는 것은 뭐예요? 아이고, 네, 이거 일부 강의를 다시 들으세요. 네?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뭐를 바꿔? 뇌파를 바꾼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뇌파라는 전기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박사님 뉴스타트 잘했는데 안 나왔다 그러지 마세요. 다 잊어버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발한다고? 강의 안 듣고 그냥 다 잊어버린 사람은 재발해요. 그리고 옛날로 돌아버리면 재발해야지 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신 것들은 이건 굉장히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영적 에너지가 이 뇌파를 주물러서, 그래서 뇌파를 주물러서 생기는 현상이 우리도 다 경험합니다. 어떤 영적 에너지가 와서 하면 우리는 온갖 잡생각을 다 해. 그거. 또, 심지어는 우리가 자고 있어도 어떻게? 자고 있는데, 하면 뭐요? 희한한 꿈을 꾼다고. 그 인간은 이 불쌍한 존재예요. 이 영적 에너지의 밥이야. 응? 아시겠죠? 그래서 꿈 같은 거는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아유, 어젯밤 꿈이에요. 그건 뭘? 악령이 어젯밤에 잠자고 있을 때 내 팔을 아주 고약하게 주물러가지고, 오늘, 무슨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집어넣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그렇게 악령이 원하는 대로 오늘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 아무래도 신수가 안 좋은 날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악령이 어떻게 나쁜 일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누구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돼? 악령의 지배하에 들어가. 그런 사람은 뭐 거의 대부분이죠. 여러분, 자, 임신을 했는데 예? 이게 아들이냐? 그러면 이제 악령이 와서, 악령은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요. 아시겠죠? 악령이 와서 아들이면 뭐예요? 아들 꿈을 만들어 가지고 다 꾸게 해주면, 그러고 보니까 뭐야, 아들이야. 그럼 사람들이 자꾸 뭐를 믿게 돼? 악령이 주는 그 꿈 같은 거, 그런 얼토당토 않는 생각을 자꾸만 믿게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악령을 자꾸 믿게 되면, 이 성령을 선택을 안 해. 특히 성경 말씀.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뚱뚱해봐. 그래서 안 먹어. 그래서, 이런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병도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제가 항상 강의 때 보여드리는 예, 그렇죠?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엄마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 안 해. 아, 우리 엄마 우리 사랑한다고. 꽃 같은 엄마, 꽃 같은 집에서 왜 엄마가 두 쌍둥이를 차별하겠어? 꽃 같은데. 그런데도 얘는 우, 네 엄마는 너를 별로 안 사랑해. 뭐 그거를 받아들이면 선택을 하면 저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좋은 눈을 가지려면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눈, 모든 것을 자, 안녕히 가세요. 예. 네. 긍정적으로 예. 네. 긍정을 바라보는 눈. 그게 좋은 눈이지. 그렇죠? 아. 야. 그래서 나쁜 눈은 무슨 눈이요? 항상 악령이 보여주는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네. 그래서 여러분, 네. 앞으로 집에 가셔서 절대적으로, 더 이제 확실히, 악착같이,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좋은 눈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이제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뉴 스타트 홀로 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천국을 마음속에 안고 집으로 가서 아무리 그 집안 형편이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하더라도 마음속에 들어온 천국을 잃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울 때마다 이 현실이 복잡하고 괴로울 때마다 꼭 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함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마음이 다시 이 세상으로 베타파로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알파파로 회복하여 정말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 생명으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잘 지켜서 끝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